축복을 선포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이 37시대 만명 성도를 해 보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입니다. 두번세번 번 주어진다면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한 분뿐인 우리 생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생애가 될 것인가. 오늘 찬양대에서 귀중한 답을 찬양으로 주셨어요.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수와서 22장입니다. 요수와서 22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모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한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놓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하목제로 숨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에 제단을 쌓으므로 여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와를, 거역하고 여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것은 결단코, 결단코 아니라 아니라, 하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무슨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건 복이에요 그리고 또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 받는다라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퇴직하는 부분들 보면은 일을 그만두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늙어 가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아, 정말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이지만은 뭔가 일거리가 있다는 게 굉장한 복이구나.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할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쓰고 계시다.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견줄 수 없는 감사와 감격함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일에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것 원망하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이 사실은 소용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감사가 그리고 감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정말로 주님을 향한 헌신들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며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번 반짝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나면 하나일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는 생애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쓰임 받으면 축복되겠죠. 모두가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실은 성계에 보면은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요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년 지도자로 나섰습니다만은 사실 중년 때에 요수와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낙심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고 여전히 은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갔는데 그게 한 45년 정도 지났어.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는데 그때에 갈렙이 나온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 때에 안악 산지를 자기에게 돌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전히 갈렙은 한 순간도 은약 놓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든다면 다니엘을 들수 있겠죠. 포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조세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 예루살렘을향여 있다는 말은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다니엘서 6장 그 배경은 다니엘이 나이가 한 80세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니엘은 이미 세 왕을 거쳐왔어요. 누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을 거쳐오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쓰임받았던 사실을 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 다니엘이 서 있었던 자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리 속에서 기도 속에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그 자리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항폐해지고 70년 후에 그 항폐해진 것들이 회복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 있는 자리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지파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 요 여호수아 22장 1절에 보면은 르벤 지파와 갓자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행들이 요단강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르벤지파와 갓자손과 문화세 반지파에게는 여러분 문화세 지파수가 많아가지고 반을 나누어서 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게 르벤 갓 문화세 반지파예요. 어, 그렇다면 땅을 분배받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사실은 땅을 분배받은 땅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이 르벤 지파와 갓 자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사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아낙내 여자들을 그 땅에 뭐물게 하고 이들은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는 가나안땅 12지파가 찾아야 할 모든 땅을 정복하기까지 끝까지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 사실이 오늘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모두 찾고 정복할 때까지 오랜 동안에 책임을 다한 것을 삼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십시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기에 오래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주어주신 그 은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책임을 다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가요? 르벤 지파와 가짜성과 문화세 반지파가요. 여러분, 누군가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시스템이 뿌리 내려지고 그 뿌리 내려진 복음의 시스템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끝까지 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게 단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다한 그 부분들 때문에, 그게 복음의 시스템이 돼 가지고, 오늘 우리 후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은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시스템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시스템 속에서 많은 후대들이 열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각오해요. 올해도 2022년, 이제 마지막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각오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 해를 결말 지으면서, 결산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까지 내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주신 언약도 다 놓쳐버리고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또못 누리고요 책임지는 그냥 책임지기는 그냥 내 자신도 겨우 살아갈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책임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오랫동안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축복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에서는 작은 일큰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소중한 일이에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서 작은 일이라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오랜 동안에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로 후대의 기념비가 될 만큼 축복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주역이 우리 하나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십시다 오늘, 르벤지파와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그 축복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후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후대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사실 이미 실로에 하나님 언약하신 장소가, 단으로 허락가신 장소가 실로인데, 그런데 실로에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길르앗의 단을 쌓았어요. 이 길르앗은 어떤 곳이냐? 성경 22장 쭉 읽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시간상 21절부터만 읽었는데요. 앞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실은 르반 르벤 지파와 갓 자손과 므하세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웃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는 동안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머문 지역이 결국은 길르아시라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들은 괜찮은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은 우리 후대들의 때에 가서는 저 아웃지파 반들이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붕괴과 상관없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났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 대는 모릅니다. 왜냐, 같이 사역을 했고, 같이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자손대에 가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흘러, 흘러가지고 자손대에 가서,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단강을 걷는 아홉 집합 반들이 너희와 너희 집파와 우리 집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과 상관없는 축복과 축복의 분기과 상관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생각했느냐? 아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실로에 있는 단과 똑같은 단을 쌓자했어. 그래서 길라세 단을 쌓은 것입니다. 사실. 돌론 르벤 지파와 가짜손과 문하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하나님과 단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단과 똑같은 단을 길르앗에서 세웠는데 목적은 뭐냐 후대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 이 소식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우지 아우치파 반이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때에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분명히 단은 신뢰의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단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홉 집합 반이 이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싸움하자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모세 모세가 이미 말씀하신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곳은 실로의 한 단을 허락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실로의 한 단을 허락하셨는데 두 단을 쌓았다는 것은 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제주의죄가 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아웃집파반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두 집파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을 전달하게 할 것인가. 이 축복의 비밀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도 여호와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심에서 그래서 성경에 읽는데 보면 은 번제와 한목제 물이 아래에했어요 후대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단을 쌓았다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에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복이 마도록이 축복의 인사를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르벤지파와 가짜성과 문화세 반지파들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내다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복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여호와의 복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복을 전달할 것인가, 계속 해서이 여호와의 분교를 차지하는 후대들로 만들 것인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지면 우리 후대들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는 강약일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하나님게 완벽하게 강약이를 인도하신 사실들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없었어요. 강약이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이들이 이미 체험한 거예요. 이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이들은 후대를 위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고민해야 합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가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안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축복의 역사들이 당연히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한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장을 놓고 보면은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전도학교도 참여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만 보면 전도학교 시간에도 뒤에 앉아가지고요. 떠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치니 적어요. 이런 후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기하고 복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복음을 해보겠다면 은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후대들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서자손들에게까지이 영적인 축복의 유산들이 계속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두 번째로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쌓아야 할는 단은 뭘까요? 우리가 쌓아야 할 단은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3단체가 일어나서 네피림 운동을 가지고 귀신운동이죠 전 세계를 사실은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몰아가고 있어요 아예 미국은 네피림이 완전히 장악됐고요 네피림 국가라고 도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 우상에 사람들이 그게 다 빠집니까 왜 엘리트들이 명상운동에 빠져 가지고 그게 결국 영적 문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빠져듭니까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전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를 놓친 결과가 지금 현장에는 레피림 운동이 일어나서 지난 금요전도학교에서 말씀드렸죠. 앞으로 치유 혼란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치유 혼란 시대입니다. 그 속에 빠져 있어 사실. 은 그리고 또한 결국 레피림 운동, 귀신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결과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느냐. 현장에 진짜...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전도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의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현장에는 흑암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됐고 우상 동네가 되어버렸고 참된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일어나는 영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가운데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가 영원한 축복이에요. 또 제자가 영원한 축복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 했던 그 제자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하게 전달되어지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 이름은 계속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태문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하여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분명히 영원한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쌓아야 할 단이 있다면 전도에 대한 단을 쌓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에 대한 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전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 가면 갈수록 교인들은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그럼 어느 날 알지 못하게 교회 안에도 현장에도 지향의 액사가 가득 차게 들어와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중요하고, 한 사람의 성도들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성교사가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 어떻든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니까 그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 모든 재앙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현장의 재앙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돼 있어. 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새마을 운동 이야기하고, 잘 살아야 된다 봉사 운동 이야기하고요, 구제 운동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날 교회에서 전도라는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재앙의 역사가 하나하나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그 복음을 말하는 전도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안다는 말이고요 현장을 제대로 안다는 말은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는 말이고, 인간이 무엇인가 이해했다는 말이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는 말이고, 실제로 문제 속에 거축복이 그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는 말이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건 전도행위죠. 정말로 전도는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가진 생명을 주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생명 얻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생명의 역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 입어서 뭐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했어.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왔었어요. 그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생명의 역사들 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주이름으 추근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생명 가진 자입니다. 구원 받은 자입니다. 이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을 주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고화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가진 자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하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세계보고화에 대한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가장 최고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지식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와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이스. 그게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왜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지식 중에 지식이 있다면,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왜냐?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사단의 운명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시작이 창생 3장 사건이죠. 결국 살아,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줄도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아예 불신자들은 사단 마귀를 아비로 숨겨있고요. 믿는 성도들조차도 사단 이야기하면 벌벌 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에 붙잡혀 있는 한, 그게 아무리 참대게 살아도,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살아도, 결국은 사단의 종도로 타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된다. 인내면 살아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 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어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 생명의 축복의 비밀들을 주식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죄 가운데 저주, 죄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도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참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우상승배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찾아오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그 축복의 역사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생명의사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 생명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게 돼있어. 그래서 사행의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사람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믿느냐? 생명 가진 자에게 생명 받을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게 돼 있어. 여러분, 전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비밀들을 누리면 누릴 만큼 생명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게 돼 있어. 그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생명의 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그 축복의 비밀 속에 깊이 뜨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후대를 위해서 전두의 단을 만들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전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찬양 우리 준비 우리 앞에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팀들을 찬양했잖아요 복음 증가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오늘또허락하셨다라는 거. 다시 말해, 전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오늘또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 후대에게 이 생명의 비밀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냥 축복된 응답 의기를죄희 여러분 추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쌓아야 되느냐. 후대를 위해서 쌓아야 될 단입니다. 제잔데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생명 가진 자를 하는님께 붙이시는데, 그 생명 가진 자들 가운데 참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세워지게 될 때에 현장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냐?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어디에요?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게 돼요. 그런 말씀 따라가는 자는 제자인데 반드시 주어진 환경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승리하게 돼요. 왜냐?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담겨지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여론들,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우리 자신들이 영향받고 그렇게 따라가요. 그건 우리 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모이면 그 모임에는 반드시 여론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론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도요. 여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의 말씀하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접해 있던 많은 여론들이 생겨나가지 예배조차도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집중조차도 제대로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론 따라가요. 여러분, 여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민숙이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인들이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들. 그 보고를 듣고 14장에 보면은 한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경의 14장 1절에 나와요. 전 백성이 통곡했어. 그게 여론의 힘입니다. 여론의 힘이에요. 전 백성이 통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여론의 힘이에요. 힘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여론 잘 하기 위해서 온갖 이렇게 정치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론 정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론을 주도한 그 사람 중에 주도자 하는 사람 있는데 그게 고라예요. 고라. 그런데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고라 그를 따르는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그게 묻히게 됐어요 여론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론 따라가는 자들의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증거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말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죄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들이 사람에게 상처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이런 죄는 말을 따라가는 자라고 합니다. 의외로요, 교회 안에 말들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빨리 하나의 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가지고, 그게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말이 근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말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큰 고생하고요. 세상을 살리기는 커녕, 세상 살리라고 힘을 주는데, 세상 살리는 커녕 오히려 말, 사람들의 종로로 타게 세상의 종로를 다르게 돼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들 하십시다. 말씀 따라가는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들 하십시다. 지난주간에 우리 교육자들 목요일 날 일일 자체 수련을 했는데, 그게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들 가지고 상처를 주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 자리에 선다면 그거는 저주다. 오히려 상처진 사람들을 말을 숨어가지고 살리는 자가 우리들인데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그 자리에 쓴그 자체가 저주다 했어요. 혹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게 우리가 그냥 쉽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쉽게 말들 하지만 그 말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우리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했잖아요. 복을 빌라 했어요. 복을 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말이에요. 세우는 말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가 정말로 모이면은 지친 사람게 힘을 주는 말들로 또 오해된 사람이 복음주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창조할 때 보면은 혼자 스스로 아니 사람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더라. 스스로 그냥 말 듣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여러분 따라 흔들리지 말고 이런저런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누리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여 주권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은 오래된 성도들. 세 가족들, 또 뭔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주저앉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그분들 한분한 분을 한분 놓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이 강단을 바라보도록. 강단을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의 님 말씀을 바라보도록.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 시험 들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지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강단 바라보도록 다시만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오직 말씀만 바라보도록 그게 우리와 해야 될 사역들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서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 그걸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 게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미 말씀을 가졌어요.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약을 가졌어요.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은약대로 상치됩니다. 우리는 자꾸 수준 이야기하는데 인격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은약같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루고 가세요. 요셉에게 그 은약이 담겨지니까 결국은 모든 세계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사실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 그걸 붙잡는 것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이라고요. 그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걸 오늘의 기도라다 그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성취되는 그걸 가지고 오늘의 전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은 나의 모든 것다 해결돼요. 나의 주위가 다 살아나고요. 다른 사람들이다 살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그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을 가지고 제자랍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진짜 한 번뿐인 우리 생애.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정말로 우리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오는 후대들에게 정말 축복의 단을 쌓아십시다. 어떤 단을 쌓아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세계보음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 수임받을 수 있도록 참된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누리도록 참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그게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영원히 남겨야 될기중한 작품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오늘, 루벤지파와 가차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끝까지 쓰임받으며 마지막 그들의 후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 후대를 위한 기중한 단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간과 민간에서 더 귀하게 하나님의 쓰시는 역사 속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 있게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해 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후대를 위한 이유 있는 인생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